규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부흥집회 실황녹음 테이프 파워인생 모두 5개 테이프 중에서 세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예, 허를 찌르려면 빨리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예,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은 우리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직업마다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거는 옛날부터 집신장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 다음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을 싫어하는 것은 우산장수. 뭐 직업에 따라 날씨하고의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목사를 직업이라 그러면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그 성도들 조우는 겁니다. 저도 평신 돌 때 잘 몰랐는데 뭐 조라도 뭐 양쪽에서 이렇게 조는 분들은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은혜가 돼요. 여기서 조라도. 근데 이 로얄박스 이게 항상 이 앞에 앞자리 한 세 군데 눈에 맨날 보는데 거기서 졸면은요 그냥 죽이고 싶어요 나가서 아, 막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날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아마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이 로얄박스에 앉아가지고 조셨는가 봐요. 목사님이 저거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설교를 하는데 돌아서면 또 보이고 돌아서면 또 보이고 막 설교가 막 죽을 쑥이 시작하는가 봐요. 설교 중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랬답니다. 그 앞에 옆에 아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야 니네 엄마 깨워라 그랬대 설교 중간에. 그 무슨 망신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참 똑똑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뭐라 그러냐 하면 왜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부로 깨우라 그러십니까? 근데 저는 재운 책임이 없거든요. 아직 설교도 시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잠도 깼으면 좋겠고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졸면 죽는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질그릇 비유입니다.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질그릇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그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니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례를 받는 거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길 뭐라고 대답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생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화가 됐느냐? 생의 의미를 찾더라고요. 이 젊은이들만큼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걸핏하면 술을 왜 마시는지 아십니까? 술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대요. 어떡합니까? 마시라 그래야지. 잠은 자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골치 아픈 애들이 전부 다 이 예수 믿는 애들, 또 청년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들도 다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열등의식이에요. 저희는 교인의 99%가 대졸 이상입니다. 적어도 대학 재학 이상.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죠. 거의가 대학생들. 그런데 간혹가다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졸 출신의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도 이해가 되죠. 뭐 다들 대학생이니까. 거의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는 좀 인류대학 다니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삼류대학 다니는 애들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삼류대학이니까.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다니는 애들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요.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좋지 않은 과래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뭐 남들같이 좋은 과 다니지 왜 그런 과를 다녀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보통 말하는 제일 좋은 과라고 하는 뭐 서울 법대라든지 의대 여기 다니는 애들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자기 수석을 못했대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왜 수석도 못해요 그걸? 우리 교회 전국 수석 한 애가 4명이 있어요. 2년 연거포 수석 둘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근데 수석을 한 애 걔한테 물어봤어요. 넌 또 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1등하면 뭐래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 그 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느냐?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볼 때는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밤낮 비교하는 의식들.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줘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하면 하여튼 시간을 오래 끌어도 알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교인 몇 명 모이는지 또 하나 1년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만나자마자 가르쳐줘요. 우리 몇 명 모이고 얼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화끈해서 좋대요. 그거 하나 하려고 30분 동안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여야 돼요. 뭐 이것저것 묻다가. 그걸 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보다 교인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기가 죽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적으면 그때부터 머리에, 막 목에 힘이 들어가요. 아, 뭐 조그만 교회 있구만. 뭐 이러고. 그 왜 그러냐면 정말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 비교의식 때문에.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 비교의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의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상품이란 개념과 작품이란 개념으로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이란 게 뭡니까? 상품이라는 건 예를 들어 화장품을 한번 선택을 한다 그러면 좋은 상품이 뭐죠? 값싸고 좋은 거죠. 똑같은 질이라 그러면 싼 게 좋은 겁니다. 더 싼 게 나오면은 전에 게 나빠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이 좋은 게 더 좋은 상품 아닙니까? 더 품질 좋은 게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상품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게 나오면 항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럼 작품은 어떻습니까?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죠. 김홍도의 작품이 좋습니까? 신용복의 작품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 누군지 모릅니까? 그러면 뭐 미켈란젤로를 할까요? 미켈란젤의 작품이 좋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좋습니까? 그럼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말하면 그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김홍도의 작품은 서민의 정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도의 작품은 김홍도 작품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신윤복은 어떻죠? 그 뒤에서 총각 둘이서 여자들 목욕하는 거 훔쳐보는 사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림. 그 나름대로 해악이 있잖아요. 해악. 유머가 있잖아요. 그 신윤복의 작품은 그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김홍도는 김홍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신윤복은 신윤복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창조의식이라고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작품이죠. 작품인데 작품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경건의 모양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제가 경건의 모양이 없어가지고 참 손해를 많이 봅니다. 경건의 능력은 엄청나게 있는데 이 경건의 모양이 없어가지고 손해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목사의 그런 그 표준 모델이 있더라고요. 성경책은 이렇게 옆에 끼고 다녀야 되고 목소리는 저 같은 이런 생소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마이크 꼭 장난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십니까? 그러면 아멘하고 저는 그게 역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자신, 평소에 대화같이 똑같은 투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 많이 물어봐요. 제가 반바지 입고 맨날 농구만 하고 있으니까 저라 그러면 농담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 그러죠. 목사는 좀 신비감에 사로잡혀 있어야지 교회가 운영이 된다. 다 보여주면 안 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전 내 나름대로 다 보여줘버려요. 저는 뭐 숨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나 밑에 밥 먹을 때 하는 얘기나 뭐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 나를 독특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게 표준이다가 더 많이 쫓아오더라고요. 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럼 기억납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그는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이 만드심 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임입니다. 포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래요. 시. 시가 다 똑같으면 무슨 시입니까? 그게. 어린아이는 동시를 써야 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정적인 사람은 서정시를 써야 되고 저같이 운치 없는 사람은 서사시를 써야 되고 다 다르게 써야지 시지요. 시. 시가 똑 1편 똑같으면 천편일률 똑같으면 그 시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명들이 다 똑같으면 저는 신경질을 냅니다. 왜 똑같으냐고 시인데. 달라야죠. 각각의 소리도 달라야 되고 표현도 달라야 되고 충성하는 내용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리니어 성경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걸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갖다가 마스터피스 이렇게 돼요. 마스터피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걸작품.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죠. 저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죠.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열등시에 살아있는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뒤집어버립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 발견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좌절하고 뭐 밤낮 사는 게 이게 뭔지 뭐 죽고 싶다느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서울 어떤 모 여자 대학에 다니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 친구 어렸을 때도 같이 다니는데 공부 되게 잘했어요. 하여튼 여자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국 와서 유학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여자 대학에서 아주 좋은 여자 대학 어딘지 알겠죠? 거기 교수예요. 지금 교수. 교수인데 이분이 저하고 친구니까 뭐 처음에 말로타가 요즘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깍듯하게 이제 존댓말을 씁니다. 전 목사님 뭐 상담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웬 상담인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저를 붙잡고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남편이 자기를 때린대요. 그렇게 때린대요. 아,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사가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때리는 남자, 그게 인간입니까? 괜찮은가 보죠, 여기서는? 남자부터 가만히 있는 거. 아, 여자를 때린대요, 글쎄. 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뭐 혈압 올라가고 막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고. 아, 제가 그 남편분도 알거든요. 제가 3년 선배예요. 선배. 아는 분이에요. 부부를 다 알아요, 제가. 아니, 그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 정말 진짜 세상 살다가 별일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헤어졌어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만나게 됐어요, 그분을. 제가 직접적인 대화를 하긴 좀 힘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찬스를 잡아가지고, 그 말을 툭 던졌어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시는가 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던졌더니만 이 남자분이 저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의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좀처럼 안 울어요. 근데 저 제 손을 붙잡고 울어요. 저 당황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예요. 이 여자분이 남자보다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그래서 학력고사 성적을 20점을 더 받았대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싸움을 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툼이 있죠. 그 싸움만 나면 이 여자분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 싸움만 나면은 나보다 20점도 못 받은 게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갖고 사는 존재인데 남자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그런 여자가 다 있냐고. 제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1점에 한 대씩 패야 된다고.
아니 도대체 몇 년 전에 받은 한겹고사에서 20점을 지금까지 들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맨날 몇 점이냐 몇 점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잘 보십시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남편을 쳐다보면서도 학력권 성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밤낮. 저거 지지지도 못난 놈. 나보다 20점이나 못 맞은 놈.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이 있을 수가 없더라. 있을 수가.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누가? 마귀가 이런 마음이에요. 마귀가. 마귀가 계속해서 독특한 존재라는 창조의식이 아니라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좌절케 만들고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이 비교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판나 업적을 몰아요. 뭘 했니? 뭘 이루었니? 그 뻑이고 싶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니? 판나 이것만 따지고 있다고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그러나 창조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꿈과 은사의 싸움을 삽니다. 꿈과 은사.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부어주신 꿈, 이것만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꿈만 생각해도 정신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사랑의 교인들 지금 만나보니까 전부 다 교회 건축 거기에만 신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꿈이 너무 크니까 뭐 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나에게 주신 꿈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창조식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이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능력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서 본문을 보니까 질그릇이라 그러는 건 뭡니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질그릇,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흙덩이라는 거예요. 흙덩이. 창세기 기록과 같이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례식이죠. 저희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장례식을 많이 치릅니다. 많이 칠 때 보면은 처음 땅에 볼 때 보면은 아 인생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가 보면은 한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부 합장하거나 뭐 이렇게 합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된 시신을 이렇게 꺼낼 때가 있어요. 10년 된 시신을 꺼낼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관을 어떻게 쓰냐. 서울에서는 관을 한 1cm나 2cm 정도의 관을 써요. 아주 가볍습니다. 관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있다가 관 뚜껑을 열어보면요. 아주 깨끗하게 썩어 있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냥 뼈 몇 개 남아있고 깨끗하게 썩어 있어요. 그래서 꿈에 안 보여요. 그런 건. 근데 부잣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요, 관 오동나무로 7cm짜리를 써요. 또 돈 좀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무슨 돌멩이 같은 거 이렇게 덮어놔요. 열어보면요, 징그러워서 밥맛이 두끼가 없어요, 밥맛이. 아, 징그러워요. 꿈에 보기 싫어요. 완전 강시 같고요. 뭐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빨리 썩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충청도 쪽 가니까 그 장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관에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사람 모양 막 그렇게 홍을 파대요 땅에다가 그리고 시신만 싹 묻어버리고 덮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충청도에서 합장할 때는 겁이 안 나요. 다 썩어버렸으니까. 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충청도 사람들 예수만 잘 믿으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깨끗하게 썩어버리는 거. 그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우리 목욕할 때 보면 서양 사람들이 아마도 이 성경에 그 말씀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그 영화 같은 데나 여러분들 뭐 날마다 보겠지만 그 세수하면 어떻게 하죠? 그 잠깐 물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툭툭 치고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디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고 불 켜가지고 이태리도 없는 이태리 타워가지고 그냥 벅벅 벗겨내잖아요. 두 시간 넘게. 우리 가끔 우리 그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뭐 온천이라는 데 갔다 오라고 하면은 어이 살벌할 정도예요. 얼굴이 핏빛이 멍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껍질을. 그 사실은 게 뭐 한 겁니까? 껍질 벗기고 온 거야, 껍질. 껍질을 얼마나 벗겨놨는지. 여러분 사실상 이때라는 거하고 살라는 거는 사촌 관계 아닙니까? 그게 그겁니다. 어제의 살이 오늘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때를 너무 벗기는 거,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귀중한 이 전사자들 갖다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그 대만 선교나 중국 선교를 잘 갑니다. 중국 사람들 진짜 목욕을 안 해요. 중국에 있는 남자들 보면요.
이 머리카락 하나 잡아당기면 온머리가 다 올라와요. 이렇게 떡이다 가지고. 그래서 중국 성교 가가지고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요. 꼭 흙냄새가 나요. 목욕을 여러분 한 2주만 안 해보세요. 몸에서 흙냄새가 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는 흙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흙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아담이란 말 있죠. 아담. 아담의 남성 명사. 이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다마, 아다마, 아다마. 여자란 뜻이 뭐예요? 아다마가. 그게 흙이란 뜻입니다. 흙, 흙. 그래서 이 아담의 형용사형이 에돔이거든요. 에돔. 에돔은 뭡니까? 에돔 족속도 있죠. 붉은색 흙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생은 흙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사들 얘기가 그럽니다. 인간의 이 뼈라는 것이 나무 막대기보다도 약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저도 의식에는 엊그제 젊었었어요. 엊그제. 제가 옛날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성했다고요? 막 무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감당할까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중3 때 100m 달리기를 12초 4까지 뛰어봤습니다. 제가 달리기 해가지고 별로 접은 적이 없어요. 참 빠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나이 26살에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제가 졌어요. 그때 제가 충격 속에 3일 동안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드디어 늙기 시작하는구나. 그죠? 인간이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들어가고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마다 인간의 이 연약함을 모르고 인간에게 괜히 그 높이 평가하는 그런 충동질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 니체의 초인사상 같은 거, 만능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걸 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방사능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걸 생각을 못했죠. 그죠? 복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제하고 난 다음에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안다는 지식은 마치 저 태평양 바닷물을 조개껍질로 퍼서 모래 위에 붓는 것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너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저도 질그릇이고 여러분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툭 치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불쌍하게 달라고 해야 되고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 겸손함, 자기 한계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진짜 안다 그러면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불쌍하게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진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언제냐?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뭐냐? 그게 또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질그릇. 밥이 들어있으면 무슨 그릇이라 그러죠? 밥그릇. 빵이 들어있으면 빵그릇. 보화가 들어있으면 보화그릇. 뭐 똥이 들어있으면 똥그릇이죠. 뭐 오물통이죠. 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그것을 가치를 판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란 건 뭐냐? 전부 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뛰어난 인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들어간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만드느냐?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가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젊은이들 선교를 할 때 뭐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요. 그 안에 기도를 집어넣고 그 안에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만들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천년 전에 가장 미개한 민족 하나를 들라 그러면 그 앵글로 색슨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거의 뭐 200년 넘게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미개했던 민족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미신과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강력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또다시 미신과 우상이 들어오니까 참 어리석은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민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예수를 집어넣는 것은 그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애국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고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젊은이들 가운데 생명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지금.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참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전체 모든 생명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애국 아닙니까, 애국?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귀중한 용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변화시켰던 구론TV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우리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정신을 심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심는 것이 참된 개혁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생명을 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는 이 담는 싸움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담는 싸움을 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참 그 연약한 교회들인데 건물만 지었어요. 건물만. 건물만 다 지어놓고요. 그 다음 무슨 화려하게 제가 볼 때 뭐 파이프 올겐 하는데 뭐 10억이 들었다 그러나요? 아니 물론 할 수도 있죠. 큰 교회면. 근데 뭐 그런 것들에 시간을 다 보내고 성도들 보면요. 뭐 제자 훈련도 시킨 게 없고 말씀을 심은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아무것도 다 아는 게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그래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까지 허세로 이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것도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회사들은 전부 다 퇴출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 수도 너무 많으면 사람 수를 줄여가지고 그죠? 구조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인재만 생산성이 높게 그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 뭐 옳은 거죠. 틀린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교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보면요. 서울 근교에 가보면은 이제 큰 교회들도 부도 맞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능력보다 더 크게 교회를 지어놓고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데 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교회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문 닫는 교회 사면 되거든요, 이제. 60억짜리 지어놓은 걸 20억에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회입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움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제 교회도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야 이제 교회도 구조조정하는구나. 이제 껍데기 같은 이 거품들 다 걷어내버리고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돌아오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 모여서 제가 목사님들 모인 게 아니라 장로님들 모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조조정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소식을 들어봤더니 교역자 수 30% 줄이자. 사람이 20% 감축하자. 기구 축소하자. 선교사 지원하는 거 다 중단하자. 잘 보십시오. 지금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거하고 교회가 구조조정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까지 교회를 운영해 오면서 방식이 뭐였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최근에 뭐 나온 책 중에서 뭐 기업을 닮아가는 교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업을 너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죠. 저는 생각할 때 교회의 구조조정 그랬으면 이런 건지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사랑의 교회 같이 이제까지 우리가 새벽마다 깨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깨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의 구조조정 아닙니까? 위기니까 기도합시다. 위기니까 헌신합시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2년 전인가요? 작년이네 작년.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사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연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사를 좀 제대로 알아보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신사참배 강요가 있을 때 한국교회가 별 힘도 못 써보고 다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단이 다 굴복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교단이 어디냐 하면은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에서 1938년 9월 9일 제27차 총회 장소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총회가 끝나자마자 나가가지고 신사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민족적인 죄악이죠. 근데 역사를 보니까 아직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7회 총회가 있었으면 지금 뭐 80m까지 왔잖아요. 이 총회에서 한 번도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결의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공부하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회개하자. 그리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1938년 9월 9일에 신사참배 결의를 하고요. 딱 10년이 지난 다음에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 노동당 정권이 있었습니다. 이 구구절이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 그 자리에서.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58년 9월 9일에 이 북한 정권에서 모든 교회를 공식적인 폐쇄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58년 9월 9일. 물론 그게 자기 노동당 창건일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너무 우연이지만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연일치 아닙니까? 이 테이프의 앞면 끝부분입니다. 뒷면에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